제주도민 중에 예. 제주시장을 할 만한 인재가 예. 그렇게 없습니까? 자. 판단은 어쨌든 현재는 도의회가 하시는 부분이고 강병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예. 사과가 이제 도의회나 도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준인지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 예, 예. 공직에 나서겠다고 감히 나서면 안 됩니다. 변덕규 변호사께서 요즘 웅변학원을 다니시느냐를 제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아니 몸 발성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가슴에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웅변이 나옵니다. 열정이 예.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우도 케이블카 관련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 단계이긴 한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진 것이 현덕규 변호사께서 요즘 웅변학원을 다니시느냐를 제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아니 몸 발성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센터장님이랑 같이 좀 다니십시오. 저도 좀 네, 좋은 학원 알려주십시오. 네. 가슴에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예, 아, 예. 자연스럽게 웅변이 나옵니다. 열정이 예.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거나 자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예. 제주시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고 내일은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적격 부적격을 갖다 통보를 하겠죠 도에다가. 예, 동의 부동. 예, 맞습니다. 예, 아, 동의 부적격. 예. 예.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제주시장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중점적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좀 청문회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농지법 관련된 얘기들이 좀 여러 차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예.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오늘도 그 얘기들이 좀 줄을 이뤘던 거죠. 오전에는 그거 가지고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 예. 예, 엄청난 들타하셨습니다. 모든 의원이라고 하면은 청문위원님들 대부분 다 예. 예. 민주당 국민의힘 다 예, 정당을 떠나가지고 정당 아 초월해서 예, 예, 봤는데 예.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통 검증을 하잖아요. 정치적 능력과 예. 이제 도덕성. 예, 예. 이제 결국 이제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도덕성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과거에 보면은 이제 중앙 부서에 보면은 예, 예. 뭐 이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저기 학군 때문에 아, 위장전입 위장전입을 예, 예.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뭐 예. 이런 것들을 들고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음주운전했던 서귀포시장도 저는 예. 공직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네네. 이제 법규를 위반하고 한 예. 것이거든요. 이게 예. 투기냐 여부를 떠나서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덕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현금, 돈이에요. 예. 재산이에요. 예. 우리가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그거는 사실은 예.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것 좀 너무했지 않냐 아니면 그거 어떻게 음주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기의 존재에 관한 부분이죠. 예. 예. 사실 그 부분이 이게 꼭 무슨 뭐 형사처벌의 대상 이런 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 예, 예. 공직에 나서겠다고 감히 나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기 강병삼 예. 지금 후보자는 나오면 안 되었을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지금 제가 오전에 청문회를 뭐 다 보지 못했어요. 일하다가 예, 예. 약간 기회가 있을 때 봤는데 예. 올해 여당 제주도에서 여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병삼 그 후보자께서는 예.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뭐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뭐 당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운동 활동도 예, 예. 하겠는데 지향하는 바는 뭔가 사회의 변화와 어떤 그런 걸 가져오기를 기대했는지 몰라도 예.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전혀 구애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이른바 강남 좌파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강남 좌파인지 뭔지 몰라도 강남 좌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성리 출신이 강남 좌파 강남은 아니죠. 아니 뭐 이른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잘 몰랐는데 예. 사실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정도의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예. 당당하게 그 시장에 그 알겠습니다. 지금 농지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만 봤을 때도 도덕성에 심각한 그러니까 네. 제주시장직을 그 수행하기에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나오지 말았을 듯다라는 말씀이시고 정책적으로 의원들도 지적했는데 예.
이게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각종 행정조치들이 나가는 어떤 그 근거가 예. 되는데 그 시장 명의로 나가게 되고 그럴 텐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면이 서겠습니까? 하나씩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센터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본인도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반에서 무려 세 번 사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아라동 토지 관련해서는 네. 농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예. 전업농 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예. 사과를 했고 네. 광명 토지 관련해서는 이제 이후에 매입 이후에는 예. 사실상의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라동 말인데요. 예, 아라동 예.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농지법 위반은 아니 아 가보셨습니까? 예, 예.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투자 목적인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사실상 재산 형성 목적이 있다라고. 예, 예.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예, 시인 한 부분이죠.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 아 잠깐, 요거까지만 좀 여쭤보고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없지는 않으나 예. 행정시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예. 오늘 오전 상황은 예. 도의회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오후가 예. 되면서는 예.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 농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현안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예. 오전과 오후에 온도차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왜일까요? 오전에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전에 농지법 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 논평가로서의 좀 입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는 또 제가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히 판단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변호사님은 예. 할 말 많으시니까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그 대표적인 이제 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김기춘 예. 그 저기 비서실장 네.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뭐 과거에 초원 복지 어, 예. 사건 때 발언도 있었거든요. 기춘 대군 예. 예.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예. 법 기술자 네. 법꾸라지라는 말도 또 거기다 예. 더 한 말도 있었어요. 예. 뭐 법비 뭐 이런 말까지도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유를 듣는 게 뭐냐. 예.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이 아닐지는 몰라도 아. 국민으로 볼 때 예. 이거는 법이 지향하고 있는 법이 추구하고는 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아주 미꾸라지처럼 해온 거 아니냐. 상식과 법감정이라는 예. 것이 있는데 예. 그냥 그 법의 그 허점을 그냥 피해서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강병삼 그 후보자가 예. 사과를 한다는 거 도대체 뭘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과에 대한 행동은 뭡니까? 저는 예. 김기춘 그분한테 가는 비난 못지않은 비난이 예. 갈 수 있는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제 김기춘 전 네. 비서실장을 이제 그 정도 비교를 좀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참, 예. 아, 레벨이 뭐 그 정도 거물이 아니다 보니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도대체 저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표정 하나를 보더라도 예. 정말 저 사람이 저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자리만 무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표정에서도 솔직히 미안합니다. 저 얼굴 그 표정 갖고서 얘기해서 근데 예. 어떤 정말 진심으로 표정의 진심이 뭐였습니까? 정말 예. 내가 참 창피하고 모멸스럽다. 예, 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 창피하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실정법 위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찾아보세요.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예. 그렇게 당당하게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예. 거의 그에 준하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예.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예.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은 방송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농지법 아니 근데 농지법 아니 같은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도 예. 사실은 웬만하면 아. 변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청문회의 그 대하는 태도를 태도. 보면 예. 아. 눈꽃만큼도 동정의 여지가 아 여기서 이제 좀 태도에도 네. 좀 문제가 네.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니 제가 이거 그냥 재미삼아 여쭤보는 건데 이거 아라동 구입하신 분들이 변호사분들이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예, 같은 변호사들끼리 동기들 예, 예. 후배님들 그러니까 네. 변호사들이 그런 예. 이제 법률 정보에 이제 남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예. 기회를 해서 재산을 늘릴 수는 있어요. 뭐 그 뭐 법이 허용하는 한도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정도의 저기 삶을 살아오셨으면 예. 공직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사과됐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의원들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본인이 결정할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서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청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내일 나올 건데 예. 그 의견이 의견에 따라서 예. 사실 인사권자는 또 오영훈 지사이기 때문에 뭐 도민의 여론까지 감안해서 예.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보고 변호사님은 임명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요 지금? 예, 예.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 본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예, 예. 사퇴를 하는 게 어. 본인의 명예를 최소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키는 방법이고 예. 임명권자한테도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대로 임명이 감행된다면요 예.
오영훈 도지사 임기 내내 예. 굴레를 안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덕규 변호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아, 이거 제가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적으로 잘하는 거는 예.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고 평가를 예, 예. 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잘못합니다. 예.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도 혹시 세계 번호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 아, 예. 예. 전에 원희룡 지사 3개 갖고 있다고. 원지사님은 3개 예. 전화번호. 한 가지 끝으로요. 예. 제주 도민 중에 예. 제주 시장을 할 만한 인재가 예. 그렇게 없습니까? 잠깐 그 질문을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제주도에서는 항상 이 농지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농지법이 문제가 됐는데 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중앙에서도요. 각 행정부 장관이라든가 각 행정의 장관이라든가 뭐 그 인사청문 대상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말씀하셨던 그 뭐죠 위장 전입이 참 많았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뭐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재산 증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전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전전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나니까 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아 찾아보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공모하는 예. 과정에서도 소위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예, 예. 지원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이 공모 절차라는 게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걸러진다 예. 그러면 아 진짜 제대로 공모가 되려는가 보다. 예. 그래서 지원을 받을 때도 예. 제주시장으로서의 포부나 이런 부분도 형식적인 얘기 말고 예. 정말 제대로 좀 걸러내서 다시 공모하는 게 저는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하셨습니다. 심사. 네. 청문위원 말고 저기 아니, 사전에. 저를 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저는 예. 뭐 할 의향이 있습니다. 찾기 힘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는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레파토리예요. 그래도 찾아야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한 재산 형성 과정하고 예, 예. 자녀에 관한 얘기. 예. 그러니까 자녀는 세대, 인생을 바꾸고 네네. 인생의 토대를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젊은 같은 선상에 있는 공정성을 기대하는 젊은 세대가 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 누구한테 사다리를 놓아주고 누구의 사다리를 걷어차느냐 하는 문제고 재산 형성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적 기초에 관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재산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말아라 이걸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부를 청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청부를 쌓지 않은 사람은 예. 감히 공직에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니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예, 예. 다만 판단은 어쨌든 현재는 도의회 가시는 부분이고 강병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예. 사과가 이제 도의회나 도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준인지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딱 구분하긴 그렇지만은 두 분의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은 이제 원칙론과 명분론, 아 현실론에 그 지금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고 요거 하나 좀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뭐 농지법이 워낙 이슈가 돼버리는 바람에 다른 거는 잘 그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강병삼 변호사라는 분께서 자 일단 그 도덕성 부분 제외하고 제주시장을 하기에는 좀 적임이라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제주시정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어떤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저는 사실 기대했습니다. 이런 농지법 얘기가 없었으면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조계 유망한 또 후배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 예. 그에 대한 자신의 평소의 정책 소신이나 이런 부분을 예. 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평가를 받고 시장이 예. 되기를 바랐어요. 예. 근데 사실 그 입구에도 저는 못 갔다고 보는 거죠. 아, 도덕성 문제 예. 거기서 걸리면서 예. 입구도 못 갔다. 아니, 아까 이 질문 드린 게요. 도의회에서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후에 나왔나? 이게 저 뭐 직장을 너무 많이 옮겨서 잘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개혁국민정당 창당 발기인에도 이름 올렸는데 민주노동당 가입해서 탈당하고 녹색당 창당 발기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뭐 다른 안철수 지지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녹색당 활동 전력도 있고 뭐 이런 그 너무 좀 많이 바꿔서 이번에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 지적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아니, 뭐 있습니다. 정당은 범민주당까지 포함하면은 뭐 사실 예. 상대적 진보 진영이 있었던 거죠. 아 상대적 진보 진영. 그러니까 범민. 네, 농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예. 그거를 뺐을 때 나머지 정책 문장을 봤을 때는 예. 저는 뭐 기존 공무원이나 기존 예. 정치인이 꼭 시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던데 같은 분이 지적하신 거구나. 여기서 제주도에서 뭐 주민참여 예산이나 뭐 동이나 시에서도 전혀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그 경험 자체가 행정시장이라는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밑에서 활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 시장님 몇 면을 보시면 예.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시장 자리가 꼭 공무원이라는 보장은 예. 없다는 거죠. 아, 예, 예, 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뭐 선출직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예. 이제 그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정치인의 준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큰 어떤 비전, 방향, 물론 이제 도정의 방향과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주민 참여 예산 부분 뭐 그런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예. 그게 없다고 해서 꼭 어떤 절대적인 필요 요소는 아니다. 흠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재산 관리들 잘 하셨습니까?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아. 관리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걱정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례들 두 분 관리나 농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예, 예. 뭐 그 많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있으신 걸로. 예. 예, 예. 정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젠가부턴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게 사실 걸릴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지도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공직에 나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정보에 빠르고 그다음에 많이 배우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뭐 그 기회가 많다 보니 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재산 증식들을 일반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죠. 그 예, 임명권자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건 뭐 정부 정당들을 다 넘어서서. 정부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나 우리가 과거에 그럼에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예, 과거에 그렇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지나간 역사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각색이 돼서인지 몰라도 왕조 예. 시대에도 예. 관리를 발탁할 때 청백리를 발탁하는 네네네.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 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또 하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될 텐데 내일은 이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예. 대한 그 인사청문이 있고 이분은 상대적으로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내일도 농지법, 농지 관련된 예. 이슈가 될 게 분명합니다. 역시나 예. 농지법 얘기가 나옵니까? 예. 대사 목록 보시니까 농지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전업농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발언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전업농이도 변호사다. 어느 게 전업입니까? 그러면 전업농이 변호사는 이제 뭐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업농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뭐 스스로 경제 작용한다라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로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딴짓 안 하고 모든 일에 자기가 이제 전업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농사를 열심히 그 때 앞에서 뭐 시설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농법을 하는 것도 아닌 예, 예. 그 제대로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이 농사꾼이라고 하면서 예. 변호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런 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전업농이라는 사실은 없다는 거 제가 모니터링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전업농까지는 아니고 작용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다 그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던 얘기고 예. 일반 시민들이 청문위원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를 넘어서서 더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기를 원했던 건데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너무 형식적이어서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아니, 그 얘기를 그래도 현장 방문 다 갔다 오셨던데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예. 이제 아라동이랑 광역당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예, 예.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언론 보도 이상으로는 찾지는 좀 못하셨다는 얘기가 언론이 먼저 열심히 취재하신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거 이상 더 밝혀지기도 어렵고요. 더 밝혀진다 예.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그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 뿐이지 좀 저 농지법과 관련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질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또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뭐 이거는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정자께서 예. 도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시장 후보자보다는 예. 좀 관심 덜한 게 아닌가. 예. 같은 의원 출신들끼리는 좀 관대하다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관대보다도요. 그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여러 번의 그 선출직을 갖추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내일 그 결과가 의회에서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